2019년 기해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중순. 네. 네, 중순이군요. 이제 2주 뒤면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시작됩니다. 저는 뭐 사실 벌써부터 설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참 선물 고른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매번 바뀌는 명절 선물 트렌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손바닥 경제에서는 그 고민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물이라는 것도 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올해 설 선물 트렌드를 좀 짚어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취향이 더 강화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구의 변화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 대가족이었던 중심의 그런 측면에서는 뭐 먹을거리라든지 공산품들을 주로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약간의 뭐 건강이라든지 웰빙 관점에서 차별화됐던 점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맞벌이 부부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소량이라든지 아니면 취향을 좀 결합시킨 형태의 그런 선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저가와 고가의 양 방향으로 지금 양극화 현상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2주 전부터 선물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올 선물은 설 선물, 네. 사전 예약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대였는데요. 올해는 한 30%대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2주 전에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과 배라든지 뭐 수산물 세트 그리고 뭐 축산물 세트 같은 경우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 예약은 예전에는 법인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랬죠. 그 이유는 네. 사전에 예약을 하게 되면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을 보게 되면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도 구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1주 전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한 35%까지 사전 예약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할인 사전 예약하면 할인 받는다고는 하지만 경제가 또 워낙 좋지 그렇죠. 않다 보니까 명절에 선물한다는 이제 금전적인 부담 느끼는 경우가 많죠. 뭐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가격대, 그러니까 뭐 양극화 얘기하셨잖아요. 설 선물 가격대가 저희가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2010년대에는 이제 프리미엄 선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바로 이 김영란법이죠. 영란법. 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소박하게 선물을 해도 이제 저는 개의치 않은 측면이 생겼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가의 선물, 뭐 300만 원대 이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을 결합된 네. 그런 세트, 더 나아가서 3만 원대에서 4만 원 정도의 그런 복합 선물 세트를 이제 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하셔도 사실상 무난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네. 앞서 가구도 변하면서 선물 트렌드도 많이 바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1인 가구요. 예, 네. 그래서 1인 가구에 맞춰진 명절 선물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인 가구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예. 결국 이 설 선물은 대부분 이제 식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되게 제수용품에 관련된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편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간편식이라는 건 이제 인스턴트 개념은 아니고 약간 반조리 형식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소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의 어떤 소 단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네. 갈비 세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제 반 조리만 하게 되면 먹거나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1인 가구 선물 세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혼밥하거나 혼술하거나 1인 가구에서 이렇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제 혼술은 이제 보통 때도 하는 것이지만 이제 명절 때도 이제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저렇게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선물을 하게 되면 뭐 정육 세트라든지 뭐 한우 세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작게 이제 소단위 포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리하는 기구 같은데 저것도 이제 딱 1인이 먹기 좋게 그냥 요리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가전 제품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가 대체로 좀 인기 상품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취향을 이제 결합시켰던 네. 그런 뭐 양주라든지 와인 세트인데 조그맣게 이렇게 포장을 한다든지 미니 보틀 케이크 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1인 가구를 위한 뭐 미니 의류 건조기라든지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이제 1인 가구 중에서도 이제 취향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로 젊은 세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측면이겠죠. 이런 점들도 네. 1인 가구를 위한 선선보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네. 최근에 또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런지 이런 미세먼지에 맞춰진 선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건강 중에서도 약간 특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세먼지를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또 이제 마스크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미세먼지를 다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왔을 경우에 결국엔 면역력을 이제 몰아내야 된다라는 관점이 통하게 되면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도 이해 관점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 특히 여성들에게도 이제 민감하지만 피부에 직접 닿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보호 관련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관련 저자극 처방에 이 보조제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실내에도 사실 미세먼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이 설 선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예전에는 그 명절 앞두고 선물 세트 준비할 때 보통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서 많이들 준비를 하셨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면서 뭐 편의점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나 가성비 좋은 선물 세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편의점은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가성비를 결합시키는 형태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캐릭터 세안 밴드에다가 뭐 젊은 층들이 많이 먹는 이제 스팸에다가 또 햇반 세트를 결합시켜가지고 이벤트를 이제 벌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이제 뉴트로라는 트렌드를 반영시키기도 합니다. 뉴트로는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클래시컬한 그런 상품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클래식 오디오 텐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뭐 LP나 CD 카세트 플레이어 기능에다가 심지어는 블루투스나 라디오, MP3까지 결합된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액션캠 같은 경우에도 이 편의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쉐이크 세트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골드바라든지 코인고 같은 젊은 층들이 좀 간편하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에서는 먹을거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소품, 물품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설 선물, 추석 선물 이렇게 명절 선물은 양손 한가득 딱 들고 이렇게 어머니 외치고 이제 가서 이렇게 고향집 가서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그리는 모습인데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뭐 메신저로도 간단하게 선물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달라진 풍속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뭐 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이제 분화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소득 공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 이제 커피 관련이라든지 영화 네. 상품권, 아이스크림 관련 모바일 상품권이 명절에는 이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 주로 예. 활용하고 있는 그런 풍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좀 정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한번 시흥 보내버리고 말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좀 이제 정이 없는 측면들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선물 세트 이제 많이들 구입하시고 이게 또 배송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택배 업계도 이제 전쟁이죠, 설 택수를 전쟁. 누린다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택배를 또 주고받을 경우에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또 어떤 점을 또 주의를 해야 택배 같은 경우는 정말 미리미리 보내셔야 됩니다. 아까 사전 예약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네. 몰려서 보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이 파손되거나 이제 이 훼손될 물건 같은 경우는 파손 주의라는 걸 반드시 이제
포장지에 넣으셔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나 훼손의 염려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특송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전문 택배 업체에 보내셔야 피해가 없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파손이나 부패 회상 보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받으셨을 경우에 훼손됐을 경우에는 그걸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내용물에 비해서 이 포장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지를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겠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낱개로 구입하셨을 때보다 세트로 구입하셨을 경우에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고 확인 체크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소식 잘 꼼꼼하게 기억하셔서 정이 넘치는 설 선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식 문화.